네, 지금까지 좋지 않은 하락장의 공매도 우려까지 개인 투자자분들 정말 많이 힘드실 거고 저희가 빅머니 일부에서 이 또 공매도를 다루기는 했습니다만 참 힘드네요. 예. 네. 일단 뭐 빠질 때는 보면 항상 안 좋은 뉴스들이 더 많이 도배를 하죠. 예. 그러다 보니까 또 하락을 더 부추기는 경향이 있고 지금은 약간 좀 뭐 그 저는 공포 국면까지 조금 들어가는 초입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뭐 외국인들 중심의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뭐 개인들의 투매까지는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한 번 더 개인들의 투매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시장에 좀 접근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뭐 종목을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그러면 그 어디까지 빠질지는 사실은 뭐 전문가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죠. 모르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보면 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지금 최근에 외국인들이 뭐 공매도를 가속화 시켰다라고 얘기도 나오고 있고 뭐 7일간 뭐 4.2조가 쌓였다라고 좀 얘기도 하고 있는데 그건 이제 결국엔 뭐 그래서 대책이 있냐 뭐 지금 정부에서 공매도를 제한해야 된다라고 뭐 하는 애널리스트의 발언도 있었지만 사실은 불가능하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지금 왜냐하면 또 뭐 MSCI 선진국 지수 편입되려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데 공매도를 여기서 오히려 더 늘려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을 축소시킨다든지 뭐 멈추게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정부 당국에서도 이제 약간 강력하게 부인을 했는데 이럴 때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뭐 투자를 해야 되냐라는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매크로 이슈는 이미 다 알려져 있는 악재들로 지금 계속 가속화시키고 있는 중이고 사실은 그닥 뭐 엄청나게 새로운 악재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이 와중에도 실적이 견조하고 뭐 성장성이 있는 기업들 위주로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제 지금 가장 우려해서 많이 빠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수급적인 얘기도 있지만 대외적인 어떻게 보면 명분 같은 거는 지금 결국에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고 성장은 줄어들고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가능성이 높다. 경기 침체, 리세션이 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면서 뭐 유가가 빠졌는데 오히려 유가 관련주들이 더 빠지죠. 예. 예, 그건 뭐냐면 결국에는 앞으로 수요가 둔화될 거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이제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좀 바닥을 잡아갈 거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도 그러면 성장이 대부분 주저앉는데 성장을 할 수 있는 쪽이 어디일까? 확실한 쪽에 대한 베팅은 더 가속화될 수 있다. 성장이 없을 때는 성장이 조금만 나오는데라도 더 지금 자금이 몰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쪽을 좀 지금부터 좀 주목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쪽을 본다고 하면 딱 꼬집어서 얘기해 주시죠. 네, 예, 어느 쪽으로 보시나요? 뭐 예. 누가 봐도 2차 전지 관련된 것밖에 남아있는 게 없고요. 많이들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2차 전지는. 예. 반도체는 뭐 다시 회복된다고 얘기했다가 다시 또 죽는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지금 안 좋은 소식들과 호재보다는 안 좋은 소식이 많고, 근데 2차 전지 관련돼서는 지금 악재보다는 호재가 훨씬 많죠. 그리고 지금 누가 봐도 연내 한 15에서 20% 뭐 많은 회사들은 한 30%까지 성장을 계속하고 있는 업종이다 보니까 관련해서도 오늘도 보면 가장 섹터 중에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뭐 에코프로비엠도 지금 마이너스 전환을 했지만 아침에도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래서 2차 전지 관련 소재주들 뭐 관련 뭐 세트주들도 마찬가지고 여러 섹터 중에 가장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직도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금리는 마이너스죠. 워낙 인플레가 높기 때문에. 그런데 예. 성장은 점점 둔화될 것 같고 이런 부분에서 결국에는 성장의 부재가 가장 큰 문제고 이 성장을 이어갈 만한 섹터들을 찾을 겁니다. 그게 이제 우주항공도 될 수 있고 뭐 나중에 또 NFT가 다시 또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현재는 딱 눈에 보이는 거는 세팅이 다 완료되고 이제 성장만 남았어라고 하는 쪽은 이쪽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고밸류임에도 불구하고 금리 상승기에 살아있는 섹터다라는 부분에서는 여전히 이 안에서 종목은 계속 순환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순환매되고 있는 과정에서 어떤 종목을 초이스하느냐가 더 중요할 것 같고 아니면 포트를 이쪽으로 조금 약간 모시는 그런 것도 저는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셀업체나 양극재나 응재나 또 분야별로 나눠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전반적인 그런 주가 차트 흐름들을 보면은 조금 또 다르게 나타나는 흐름들도 있더라고요. 이제 어떻게 좀 봐야 합니까? 전체적으로. 일단 지금은 뭐 가장 매출 비중이라든지 이제 그 전지에서 예. 들어가는 비중이 가장 큰 양극재 부분이 가장 좋죠. 가장 좋고 음극재는 한동안 주목을 받다가 경쟁사들이 많아지면서 조금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 동박도 마찬가지로 워낙 이제 비슷비슷한 규모의 업체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이제 주가가 조금 약간 뭐 좀 처져 있죠. 다른 데에 비해서. 예.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많이 빠져 있는 걸 살 거냐라고 봤을 때는 저는 뭐 그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겠지만 오히려 지금 제일 좋은 쪽을 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그리고 저는 또 대형주 중에서 지금 중소형주들은 너무 많이 올라가 있는데 대형주 중에서 그러면 갈 만한 회사들이 어떤 회사가 있을까라고 또 봤을 때 또 LG화학을 좀 주목해 봐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LG화학이요? 네. 그럼 전반적으로 좀 차트 흐름도 체크해 주시면 그래도 좋을 것 같아요. 아마 네. 이제 다양하게 좀 살펴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네. 셋업제라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 LG화학, LG 에너지솔루션, 삼성 SDI도 있을 테고 뭐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좀 차트별로 보면 우상향하는 흐름도 있고 근데 천보 같은 경우는 또 흐름이 그리 또 좋지만은 않고 좀 어떻게 네. 좀 주가 차트를 보고 계세요? 근데 이제 천보 같은 경우는 이제 단가 관련돼서 이제 약재가 좀 예.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새로운 이제 피 전해질 뭐 이렇게 새로운 제품으로 지금 이겨 나갈 수 있다라고 보는 쪽이 있고 아직은 좀 확인해 봐야 되겠다고 하는 쪽이 있기 때문에 그게 좀 공방이 좀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리튬 이용 그 안에 있는 첨가제 관련돼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 예. 그 외에 이제 나노 신소재라든지 이런 쪽은 여전히 이제 지금 조정을 좀 나오긴 했지만 주가가 위에서 놀고 있죠. 결국에는 이쪽은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성장이 예상된다라는 부분 때문에 결국엔 CNT 도전제 관련돼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나노 신소재는 뭐 8만 원 초반이면 충분히 매수 가능한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에코프로비엠은 들고 계신 분들은 계속 들고 가시는 게 맞고 만약에 못 사신 분들은 순간적으로 이제 시장이 빠질 때 50만 원 밑으로 깬다든지 할 때는 좀 분할 매수 접근으로 하셔도 충분하다. 앞으로 가장 빠르게 계속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보면 사실은 세트 업체에 대한 관심이 많으실 텐데 예.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아까도 공매도가 많이 나왔다고 얘기가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은 전략은 되게 간단합니다. 40만 원 밑으로 빠지면 사고 45만 원 근처 가면 팔고 그래서 한 10에서 한 15% 정도 수익을 목표로 트레이딩 구간이다, 당분간은. 그게 왜 그러냐면 아직까지는 밸류에이션이 생각보다 대형주 치고 좀 높습니다. 높기 때문에 그런 네. 부분들을 감안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삼성 SDI는 저는 중립인데 왜 그러냐면 지금 이쪽은 뭐 안 좋게 보는 쪽은 되게 안 좋게 보고 있고요. 좋게 보는 쪽은 뭐 그래도 괜찮다라고 보는 쪽이 있는데 지금 최근에 BMW 관련된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뭐 조금 바닥을 잡고 돌아서는 모습을 보이지만 예. 또 이제 이게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다른 이사들보다 조금 보수적인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조금 뭐 시장에서 신뢰가 좀 없는 그러니까 매력이 좀 떨어지는 그래서 오히려 삼성 SDI는 투자를 더 많이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 오히려 매수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SK 이노베이션은 정유랑 엮였기 때문에 조금은 정유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최근에 저는 이제 주목하고 있는 LG화학을 다시 예. 말씀드리면 LG화학은 보시면 지금 장이 굉장히 변동성이 심했는데도 불구하고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보면 121선을 터치하면서 지금 그 안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죠. 그럼 한번 이걸 잘 지켜주면 한 번은 뭐 65만 원 선까지는 충분히 튈 수 있는 그런 자리다. 결국에 이제 시장 분위기가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 달렸겠지만 최근 들어 거의 기관들은 거의 하루도 안 빼가지고 LG화학을 사고 있습니다. 예. 예,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들은 샀다 팔았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LG화학은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2차 전지 때문에 연초에 21년 연초에 100만 원을 돌파하고 나서 그 뒤로 쉼 없이 빠졌죠. 빠져서 40만 원대까지 찍고 거의 마이너스 60% 가까이 갔다가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먼저 선제적으로 많이 빠졌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제 LG화학이 LG 에너지 솔루션을 상장시키면서 욕을 많이 먹었지만 예. 사실은 뭐 재무제표는 되게 좋아졌습니다. 예. 그래서 그동안 이제 배터리에 투자했던 많은 이제 그 돈들이 회수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 거의 뭐 적자 규모가 되게 줄었죠. 이제 자본금도 이제 예. 많이 투자했던 부분이 회수가 돼서 재무제표 굉장히 좋아졌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아예 양극재 사업을 노골적으로 지금 확대시키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양극재도 한 8만 톤 정도 규모를 만들고 있는데 현재는 23년 되면 뭐 30년까지는 40만 톤까지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오히려 그러면 이 생산량을 따지면은 5배죠. 5배가 더 늘어나는데 매출은 한 7배 이상 더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양극재가 이제 지금 1조 4천억 정도 매출을 보인다고 올해 예상을 하고 있는데 30년에는 한 10조 3천억 이렇게 예상하는 뭐 애널들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그리고 이제 석유화학 부분 그러면 LG화학 석유화학 지금 안 좋은데 화학주들 뭐 롯데케미칼이니 뭐 이쪽 다 안 좋지 않습니까? 근데 NCC에 관련된 애들은 다 안 좋습니다, 지금. 안 좋은데 그 와중에서 LG화학이 잘 버티고 있는 이유는
석유화학 부분도 다른 회사보다 훨씬 좋습니다. 좋은 이유는 포트폴리오가 되게 잘 짜져 있습니다. LG화학이. 그래서 네. 특히 이제 지금 PVC라든지 가성소다 쪽에서 그 NCC에서 까진 거를 약간 마이너스 나는 거를 좀 메꿔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화학 분야도 생각보다 견조한 이제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뭐 LG화학 더 이상 뭐 더 빠질 데는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 물론 이제 시장에서 또 안 좋으면 또 한 번 더 빼겠죠. 예. 근데 오늘 같은 날도 이 정도로 버티고 있다라는 부분은 저는 뭐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정도 가격에서 빠지면 빠질수록 사 모아야 되는 단계라고 생각하고 있고 한 목표가는 짧게는 한 65만 원, 뭐 길게는 한 70만 원까지도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서로 뭐 보완해주고 밸런스를 맞춰주는 탄탄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해주셨고 뭐 기관 얘기해주셨는데 올해 3월부터 기관들의 매수세가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좀 매수 행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9거래를 연속으로 최근에는 또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오늘 1%대 낙폭 57만 2천 원 흐름인데 이제 목표가는 한 70만 원으로 잡아주셨고 손절 라인 요즘 시기엔 또 중요하죠. 52만 원. 또 매수 시점은 지금부터 계속해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봐주셨습니다. LG 화학까지 또 얘기 들어봤네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